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은혜가 넘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인사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좀 믿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리니 여호와라리라. 예, 보물을 보면 우리 14절부터 무슨 의미인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은 하나님이 징계하신 후 채찍을 내린 다음에 위로해주고 회복해주고 축복했다는 말씀이 본문의 전체 내용이 되는데, 여기서 예, 좀 주의 깊게 생각할 단어가 있어요. 내가 그를 타일러요 위로해 준데, 거친 들로 가서 말로 위로한다. 아니, 위로해 주려면 폭신호폭신 좋은 장소, 기분 좋은 장소, 행복한 장소가 있는데, 거친 들로 데리고 가지고 거친 들로 가서 이룬단 말이 뭘까? 이겁니다. 광야, 고난의 땅, 시련과 아픔의 그런 장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을 매를 때리고 나서 거친 들로 데려가서 그 가서 이루어진다는 걸 뭘 의미할까라는 겁니다. 아, 우리 영적으로 이걸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고난, 아픔, 슬픔이 고난의 눈물골짜기가 사실 있게 되는데, 사실은 예, 하나님께서 그런 장소로 데리고 가고 이룬다는 거 뭘까? 거친 들이 오히려 회복의 장소가 된다. 재건의 장소가 된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고난의 아픔의 눈물골짜기를 통과할 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깊이 만난 체험의 장소가 그 장소가 되어요.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눈물 골짜기 통과할 때 은택에 샘이 나고 생수를 맛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거친 들로 데려가서 위로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까요? 야곱이 창세 28장에 보면 그가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 그곳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수천리길을 지금 에서안촌 집으로 도망가는 그 야곱의 그 아픔, 쓰라린 마음, 고통스러운 순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 쉽지. 지금 거친 베델인 그 장소가 광야고 상막한 땅이고, 잠을 자도 돌을 베고 잠을 잔다. 황량한 벌판에서 그 처음 가본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옛날에 교통이 얼마나 불편해요. 걸어갔을 때 그때에 이건 뭐 하루 내 걷고가 아니요, 또 가고 저녁에 이제 깜깜하게 잠을 자는데 포근한 침대가 아니잖아요. 거친 들이잖아요. 거기서 잠을 자는 야곱은 아마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무섭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아마 허기진 배를 안고 울면서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이 가는 길이 어디로 가야 할지 막 도망가고 무섭기도 하고 허기진 배를 안고 밤새 울다가 기도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날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이. 그래갖고 이제 그때 하나의 보좌의 음성을 듣는데 하늘에 사닥다리가 탁 늘어요. 그리고 나서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처음 만난다니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 누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하늘의 음성을 들었어요. 천사가 오라는 걸 봤어요. 신령한 영적인 체험의 장소가 바로 고난의 광야의 눈물 골짜기 돌베개 베고 잠자는 그 순간 그때 하늘문이 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그 포근한 사랑 품속에서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허기진 배를 안고 아마 울고 기도하다가 잠했는데 그때 하늘문이 열렸다는 걸 뭘 의미일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축복해 줍니다. 아브라함, 이삭, 에서의 하나님하고 야곱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겠는데 네 누운 땅을 너와 후손에게 주리라.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고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축복은 사실 아버지 이삭부터 형 속여갖고 다 박을 받았어요. 받고 나서 복음 받았지만 그 순간 그다음에 복이 임합니까? 도망갔잖아요. 연다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처음을 만난 거예요. 부모의 그 포근한 상태에서 만나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 만났다는 게 의미인가? 그 다음에 오늘 지금 거친 둘을 설명을 사는 거예요. 지금 거친 둘로 들어가서 이룬다는데 그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약속의 떡을 먹는 장소 그게 베델이에요. 말씀을 받은 장소가 바로 베델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후에 이제 32장에 가서 20년 동안 보슴살에서 그렇게 20년 동안 보슴살에서 빈털터리가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상은 복을 받고 32장에서 또 형이 칼 들고 죽이는 날 32장에 기도다가 분열 체험을 하죠. 그날 보니까 34장에 이 주님 또 만나고도 목초지가 좋으니까 세겜 땅에 머물러요. 인간은 그래요. 불받고 내받고 또 세겜 땅 목초지 좋으니까 거기 머물면 안 되거든요. 베델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딸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이 나죠. 아이고 또 가라. 그래 큰일인데 그리고 이제 위기 가운데서 세겜 사람 그때 이제 자기들이 그 시몬 레이가 한족수 되겠다고 거짓말 해갖고 할례바 에라이하고 다 이제 다 죽이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냐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도망갈 때 그럼 베델로 올라간 뭔가 거친 들의 장소 네가 옛날 형 낯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때 내가 너를 만나줬던 그곳 옛날 너에게 건해줬던 그곳 첫사랑을 경험한 그 장소 첫사랑 만났던 그 아름다운 그 장소 다시 거기서 만나자 그 말은 오늘 그 거친 들로 데려가는 것은 바로 거친 들과 네가 고난의 눈물골짜기에 울고 기도했던 곳 너를 만났던 곳 옛 사랑이 있었던 장소 은혜 받은 장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장소 그곳에서 다시 언약을 세우자. 35장에 베델 올라가서 다시 엘베델 주님 만나요. 다시 말하면 거친 들이 야곱의 거친 들이 베델인데 그 실패한 장소 그때 실패했던 너 옛날 첫사랑 만났던 그 거친 들이 거기서 다시 만나자는 것이 오늘 여기서 연관시켜 설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거친 들에서 만났고 기도했고 응답받았고 금식했고 철화했고 신령한 꿈을 꿨고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체험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장소는 내가 너를 만났던 첫사랑의 장소. 여러분요 처음에 사랑해서 데이트했던 곳 있잖아요. 한번 다시 가보고 싶을 수 있어요. 그때 처음에 가슴 설레면서 만나서 대화를 나눴던 그 장소가 다 기억을 해요. 그리워요. 그때 그 사랑스럽게 대화하고 결혼도 약속하고 또 결혼도 하고 그 장소 하나님과 나의 만났던 그 옛사랑의 장소 거친 들로 가서 다시 내가 그때 사랑했잖냐 내가 너에게 은혜 줬잖냐 바로 이 거친 들의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출애굽에서도 그가 시내사에서 십계명 받고 거친 들의 장소거든요. 그리고 그때 사랑했던 장소를 자꾸 회복, 회상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에도 지금 광야길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뭐라 하신가? 내가 그전에 너 힘들고 어려울 때 절하였지, 금식했지, 나 만났지, 나 사랑했지, 그때 울면서 기도해서 얼마나 응답받고 기쁘고 행복했던 그것을 기억해봐라. 바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 가서, 사실 거친 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자다가 만났던 그 장소, 여러분도 그런 장소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너 옛날에 그때 사랑해서 나만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 네가 세조가 되고 타락했는데 그래서 때론 다시 매를 때렸는데 다시 회복한 것은 너하고 나고 첫사랑의 장소로 다시 만나서 다시 그 옛 사랑을 회복해보자. 회복해보자. 그거예요. 제가 힘들 때 가끔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항상 제가 그래, 처음에 기도했던 그 장소, 꿈을 꾸고 만났고 그래 그때 정말 달방 생활하고 그러면서 쌀이 떨어진 때도 있었지. 그때 밤에 철회할 때 주님 만나주셨잖아요. 사랑해 주셨잖아요. 만났잖아요. 그때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 내가 사랑받고 너무 행복하고 기쁘대. 아무것도 없었지만 주님 나를 그 응답하게 음성 하나 듣고 너무 행복하고 기뻤잖아요. 그때 주님과 첫사랑, 첫사랑 행복한 그 장소를 기억하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위로를 받아요. 그래. 그래도 내가 너 기도 듣고 지금까지 너 인도했지 않니? 너 다시 너가 나고 사랑했던 그때를 좀 기억하고 다시 첫사랑으로 좀 돌아가자. 회복해보자. 회복해보자. 너 가감을 다섯 병 얻어놓고 너 얼마나 행복했냐? 네가 입자 깎고 직접 네가 지붕에 올랐고 망치로 꽝꽝 박고 조만한 곳에 상하방 많은 곳에 교회 이름 네가 직접 붓글씨 쓰고 그놓고 두 명, 세 명 그때 얼마나 행복했니 몰라요. 정말 행복했어요. 좋았어요. 아무것도 방에서 아니 교회 건물을 가감을 하다도 세웠잖아요.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저는 가끔 그때 두세 명 예배대인데 군인들이 왔어요. 저 탄약고에 그때 군인들이 있었어요. 사병들이 한 6, 7명이 우르르 들어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배대 가득 차버렸어요. 그 사병들 곧 제대할 때라면 내 교인도 안 돼요. 근데 그날처럼 행복했을까? 그날처럼 기뻤을까? 끝나고 나서 사택 가서 다 밥 해줬어요. 그 사병들, 군인들 얼마나 행복했니? 얼마나. 그러니까 자기 그 먼 좀 멀리니까 상무교회 가는 것 같지 막 중간이 그러니까 중간에 늦은 게 들어왔는데 그들이 이제 두 당이더라고요. 애 밥 해주고 너무 좋아. 다 제대로 갔지만 그때 그 사병 군인들이 우르르 들어왔을 때 너무 좋았잖아. 너는 너 그때 그 초심의 마음이 왜 변하니? 너 그들 좋아서 밥 해주고 날뛰었잖아. 그 몇 명 들어온 그 군인들 때문에 네 교인 안 될 줄 알지만 그렇게 만져주니까 행복했더라고요. 그 첫사랑의 장소 너 잊어버리지 마라. 너 내가 너 만났던 그 잊어버리지 마라. 오늘 거친 들로 데리고 가지고 다시 내가 너를 만났던 그것으로서 위로해 준다는 것이 저는 본 말씀에 이렇게 내가 적용이 되고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서 15절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포도원을 줍니다. 아우골짜기 소망물도 아우골짜가 고난의 눈물골짜기거든요. 아우골짜 빈들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뭔가 소망에 인간적으로 아우골짜기예요. 희망이 없어요. 돌탕 맞아 죽는 장소였어요. 근데 소망의 문을 주고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같이 애굽 땅 올라온 나 같이 해라.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얼마나 기쁘고 좋았고 춤췄잖아. 홍해 바다 건넜을 때 너무 좋았잖아. 그때 하나님 찬양하고 좋았던 그런 날처럼 너를 행복하게 해주리라. 그러면서 16절 봐시자. 여호와께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네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네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자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른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바알을 섬겼어요. 본남편 버리고 주님 버리고 세상에 짝하고 넘어갔다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몇 점 때렸다. 왜 때리고 나서 세상 바알 세상 연애했던 것 끊어버리고 본 남편으로 내가 본 남편인데 너희들 내 품에 이제 바알이 아니다 세상 짜가지 말고 바알 생기니까 매를 때는데 내 품에 돌아와라 그러면서 말하길 그날에는 그래 돌아오니까 복을 줘요. 18절 그들을 위해서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 없이 하고 그들을 평안히 있게 그러니까 전쟁 없이고 평안한 물질이 복도 왔죠. 그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19절 시작 네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 네게 장가들이니 네가 요하라리라. 야 다시 재혼한 다시 발 버리고 세상 남편 버리면 내가 너에게 장가들리라. 나는 이 말에 감격이 돼요. 세상에 하나님이 이 추한 인간들한테 예수님이 장가들리겠다 얼마나 행복하고 기쁩니까? 신랑 예수님이 아 세상에 왕자가 공주를 선택해가지고 장가들린다면 최고 행복하겠잖아요. 아 근데 만왕의 만주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면 내가 좀 너 이쁘다 사랑 아 내가 장가들렸대 안 좋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신부로 삼고 장가들렸는데 안 좋냐고 어? 아니 표현을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어? 분명하게 쉽게 표현 노골적으로 막 장가들렸대 얼마나 사랑해가지고 내가 네게 장가들리라. 근데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 그때 영원히 살 때 영원히 삽니다. 이제 이혼 하는데요. 공의, 정의, 은총, 긍휼이 여김으로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해 이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이 뭔가 여기서 공의, 은총, 긍휼이 은총 긍휼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 내가 장가들이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는가 진실하면 네게 장가들이니 네가 여호와를 나타다 네가 여호와를 아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장가들에서 만나고 나니까 그때 진짜 뭐냐면 장가난 것은 뭐냐면 신랑과 신 만남이고 체험이고 사랑의 만남이고 경험인데 오늘 같으면 오늘날 표현한다 보니까 성령의 불세를 받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라 내가 붙었으면 입을 붙어서 뭘 더 원하래요. 성령 받고 성령이 내주 갖고 연합해서 한몸 됐잖아. 그러면 그때 다 원하리라. 그때 하나님이 어떤 얼마나 사랑이 얼마나 감사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성령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의 의와 평강 희락이 오고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내 마음의 기쁨이 희열 막연히 천국의 기쁨이 어쨌다 누가 그랬다는데 내가 경험해봐 불받고 정말 성령밖에 이렇게 평안하고 어? 성령의 생수를 먹고 마시니까 희열이 오고 성령 불받고 뜨겁고 감사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건 사과를요 사과란 것은 달고 쉬면서 생큼하게 맛이 있다고 아무리 표현해봐야 어느 표현한 게 아니야. 탁 쪼개갖고 탁 먹어봐. 와 표현은 뭐든데 사과 맛이 이렇게 좋구만. 아 맛있네. 주님 어떻게 얼마나 훌륭한 거야. 이 머리로 관념을 지시고 하는 그 하나님 오고 내가 불받고 체험을 하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없어지고 불안한 것이 다 없어지고 평안하고 그래서 평강의 기쁨, 위로의 기쁨, 감사의 기쁨, 희열 이 쾌락과 희열은 달라요. 육체는 쾌락을 느끼지만 그건 잠시인데 희열은요 평안한 포근함, 안도의 한숨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의와 평강, 희락, 의와 평강, 희락을 내가 여기서 느끼고 경험한 사람. 여러분 누가 휴거들까? 오늘 여기서 신부와 신랑의 사랑의 경험한 사람이 당연히 들림받죠. 여기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아 그런 남에게 들었던 사람이 내가 경험한 글로 표현나 못해요. 그러나 자기는 느껴봤기도 알잖아요. 거의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알리라. 최고의 복은 뭘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 회개하고 나서 내가 기름만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배웁나이다. 그리고 회개하나이다 할 때 멀리 하나님이 눈으로 보고 만나서 더 깊이 알고 깨달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고 그 다음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주님 품에 더 깊이 들어가는데 다윗이 수많은 고난을 겪고요. 어려움을 겪는데 다윗이 쫓겨다니는 상황을 쫓겨다니는 상황에서 그의 12, 13편 아름다운 고백이 나왔던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왕으로 있을 때가 아니오. 여호와 내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여호와 내 목자 내가 무엇이 부족하냐? 행복했어요. 그분은 푸른 초장에 쉴 만큼 내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래서 주의 의에게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과 그 양이 평안하게 물 먹고 쉬면서 풀 먹고 쉬는 가운데서 평안히 누워있는 그 모습 생각보세요. 잔잔한 물가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의 이름에 의에게 인도하셨다. 삼엄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뭐 현지 삼엄 골짜기 다니기도 하고 위기도 있어요. 근데 글자 골짜기 엄청 골짜기 없애준 건 아니라니까요. 그 위기 어려운 상황 똑같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주의 지팡이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시 말하면 고난 위기 어려움이지만 지팡이 막대기로 막아주신 안위함 평안함. 그러니까 엄청한 골짜기도 있어도 괜찮아. 하나님의 보호하니까 날마다 사고랑 쫓겨다니면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보호하고 지켜줄 때 평안함을 느낀 거예요. 위기를 없애준 거 아니에요. 이 땅에 너희가 환란하다가 담대하라. 이 땅에 여러분 우여곡절 있어. 환란 없습니까? 세상이 마귀 역사인데 우리가 어제 오늘 얼마나 마음이 긴장한 일이 또 벌어졌잖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수척히 왔나 난 이제 보는 거야. 이렇게 보고 아 밤 예배가 더 많이 오는데 적었나 본격 2층에 좀 조금 있구만. 난 힘이 느껴요 지금 이제. 그래도 감사한 게 이미 모든 상황 끝났더라고. 아 전부 다 아무 음성으로 다 판별 다 나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엄청 골짜기 있어요. 근데 어떠란 말이에요? 그걸 내 마음대로 안 된 것을. 그 상황에서 평안함 먹이고 엄청 골짜기 오다 할지라도 회의를 들어야 할 것은 주의 짓밟막대 나를 안위하신 그 안위를 느꼈고 그 상황에서 보호를 느꼈고 유익을 느꼈고 유익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느낄 때 어차피 이 사람 마귀가 있는데 시험 없겠습니까? 시험했지만 그 상황에서 주님 평화를 느꼈고 그 위기 가운데서 감사를 느꼈고 거기서 행복을 느꼈고 그러면서도 감사하는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은중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은중한 골짜기 없어진 거 아니라니까요. 해를 두려워야 할 것은 주께 나 함께 하십니다. 현재 함께하고 있어. 내가 함께하고 있는데 뭘 염려하냐. 두려워만 너는 내가 나와 함께합니다. 원수 목전 상도 베푸시고 원수가 있어요 이 땅에. 그 앞에 상을 좀 받아야지. 어디가 평안한 완전한 이게 지킨다는 어디가 있습니까? 두려움만 놀라면 내가 함께합니다. 놀라면 일 있으니까 두려울 일 있으니까 놀라지 말아 거지. 근데 내가 그때 함께하지만 그 위기와 어려운 상황에 내 함께한 평안과 기쁨을 넌 정말 누리고 있고 어떤 상황이든지 평안을 누리고 있냐. 모세의 가치가 홍해 바다 앞에서더라고. 홍해 바다 앞 줄는 거 홍해 바다인데 애굽에서 주객이 와요. 모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홍해 바다는 갈라지지 않았어요. 지팡이 네 밀로 갈라진다는 그 답도 없었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의 생활 구원을 보라. 어디 가만히 섰어요? 지금 뒤에 예국군대가 죽이고 온데 가만히 서서 좀 있어봐. 여러분 지성소 신앙대라는 사람은 평안해요. 그렇든 저렇든 난 주인 품에 있으니까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벌벌 때리면 마귀가 아이고 안끄다 임마 딱 먹어버려. 너 그럴 때 평안하니? 평안해요. 어? 다니엘 사자고 들었고 사자고 벌벌 때렸다면 팡 물어봤을 거예요. 뭘 무서워해? 어? 사자고 천사가 입을 봉하는지 안 몰라. 아이 먹으면 먹는 거지. 내가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사자고 들으면 뭘 염려하셔? 뭘 걱정하셔? 나는 하는 말씀대로 살았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과 나 관계성이 중요하지. 여호사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능력이 들어간다. 안할 절병가 있어요. 적군이 강해요. 알아요. 10명 부정치 사람은 죽겠다고 메뚜기 같다고 죽겠다고 벌벌 때렸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면 주님과 나와 관계가 중요하지. 주님은 내가 죄 있으면 그것이 무섭지. 죄가 무섭지. 환경 무섭지 않아. 죄의 문제 때문에 나를 맺댄다면 그것이 무섭지. 회개하지 않는 내 모습이 무섭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오늘 그 평강을 누린 사람. 나는 그런 사람 위대하다고 봐요. 무엇에 위대함이 거기가 있고 주님 앞에서 내가 무슨 흠이 있는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 그것을 땡가하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잘못된 내 모습 때문에 울어야지. 사람 바를 거 없어요. 무릎 꿇을 건 없어요. 나는 당당히 갈 것이고 할 건 할 것이고. 왜? 어차피 이 땅은 고난이 있는데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란 없어요. 나 한마디 없어요. 그 상황에서 이 힘을 줄 것이고 믿음을 줄 것이고 담대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품이 풍하고 그래서 전능한 하나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 능력 안에 거하는 것이지. 평화라가 아니란 삶을 살라고 원상 속에 살아갖고 과연 강한 사람 될 수 있을까? 야곱이 얼마 어려운 눈물 골짜기에 내 던져가지고 야곱은 얼마나 라반 같은 사람 만났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 품사 10번이나 바꿔먹어버리고 두 딸 속여갖고 14년 동안 부려먹고 그 10밖에 먹고 보통 사람이 아니요. 거기서 견뎌내봐 네가. 이 사람 좀 보통 사람 아니다. 너 한번 붙어봐. 이겨봐. 결국 이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는 그 가운데서 정말 눈물칠 결이 없이 판매 일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비틀뜨려 다 봤어. 근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으로 이제 꿈에 보여줘갖고 그대로 해가지고 그 예산지 라반을 양떼 좋은 거 싫은 거 좋은 거 얼룩덜룩 이제 신양이 다 나왔고 다 또 야곱 복을 얻고 그거 가지고 나오다가 또 형한테 죽을 뻔하고 별이 벌 일 다 겪는데 그래서 야곱이 기도하고 울고 분열 체험하면서 파란만장한 인생 야곱이 그냥 만든 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더라고요. 험악한 세월. 그러면서 야곱은 변화되어요. 변화돼. 자 오늘 여호와를 알리라 그 말은 욥이 가서 그 눈물 골짜기 고난과 열 자녀 죽어버리고 악창이 나고 부인 도망가 버리고 하나 회복된 거거든요. 노숙자거든요. 그럼 욥이 무슨 제2의 인생이 그럴 힘이 어디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 더 만났다고 내가 얻은 것과 다 버렸고 빈털터리지만 난 하나님도 알았다고 경험했다고 체험했다고 하나님 어떤 분 알았다고
암만큼 경험했고 주님 품에 들어갔고 사랑했고 연합했고 주님 한 분이었고 주님 내 인생이 전부가 됐고 나는 어차피 잠깐 사는 인생 별의별 인생 다 겪었지만 나는 주님 더 알아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나는 주님 품에 들어갔고 주님 사랑을 느꼈고 주님 어떤 주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높고 대단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았다고. 빈털터리가 그 관계없어요. 나는 주님 매맞고 고난당 했지만 주님을 다 알겠다고. 그 말은 주님을 높일 수 있었고 사랑을 주님의 위대함을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가슴 내 깊이 체험한 욥이 나중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경험한 그에게 친구들을 위해서 비로지래 복비로지래 복비로지라고 계속 친구들이 상처주고 공박한 친구들이 복비로지래 복을 빌었더니 마지막 원수가 사랑해줬더니 공격을 돌이키시고 갑자기 복을 다 하나님 회복할 수 있어 열차녀 또 주고 양철천 만사천 또 주고 회복시키시고 아름다운 욥기라는 아름다운 이 놀라운 책이 욥이 사는 시대가 아브라함 시대예요. 책이 중간에 맞는데 시대적으로는 그때 시대예요. 놀라운 욥기가 나와서 성경 욥기가 없어도 얼마나 심심할까. 욥기 때 얼마나 많은 사람 위로도 했고 하나님이 욥기를 기록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욥기가 아름다워 나온까지 거기까지 생각한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계획을 어떻게 알겠어요. 욥아 네가 힘들지 할 수 없다. 내가 사단 앞에서 네 자랑이었고 사단이 충동이자 헐수 없이 너 놔두고 지금 줄자리 그런데 너 좀 잘 참고 견뎌줘라. 여봐 미안하다. 응? 네가 내 자존심 세워야 되겠다. 사정했습니까? 하나님은 여봐한테 그렇게 해놓고 여봐 너 대장 허리를 묶고 말해봐. 네가 이 산을 만들 때 네가 어디 있었냐. 한마디 미안한 말도 없더만 하나님이 너 더 강해져. 오늘 우리에게 더 강해져 봐 좀. 왜 벌벌떠냐. 대장부처럼 네가 당당히 해봐봐. 그 상황에서 한번 기도 감사해봐라. 연다 훈련받은 사람들이 뭘 벌벌떨어요. 나는 하나님 그러시네. 너 얼마나 고생했냐면 한마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셔. 얼마든지 보상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강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든 아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 나한테 축복해주는데 뭐라고 한 거니까 22절에 땅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응답하고 이것들은 이스라엘 응답하리라. 다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땅이 하늘에 땅에 다. 그리고만 나중에 23절에 내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신고 긍휼의 기름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의 기고 내 백성 아닌 자를 백성이라. 오늘 우리 이방인 말이거든요. 아니 우리 이방 그냥 그날은 이제 이 시대를 말해. 이 시대 마지막 성령의 불을 줘갖고 장가 들고 체험하고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다 긍휼이는 그 계획 안에서 여러분 이 23절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긍휼 받고 사랑 받고 최후에는 육을 죽고 혼을 깨뜨리고 죄성 뽑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날마다 변화된 것인데. 장가들리라.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장가들리려면 영광과 허무시 보존되어야 되는데 미래는 닫혀지면 안 돼요. 그래서 뭐란가 이제 계시록 19장 마지막만 떼봐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혼인기가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기가단 세워볼 있도록 하였으니 이 세워보던 성들이 오랜 시기로다. 오랜 시기다. 자, 세마포 거루간 옷, 신봇, 오른 행실. 오른 행실. 언제 오른 행실인가? 고난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거루간 성품이 내려 이루어지고 그래서 신부의 영성이 길어지고 제가 2시, 8시 기도하면서 그때는 항상 이런 생각 들어요. 지난 토요일날도 그전 토요일날 저녁 8시 기도인데 7명 나왔어. 이번 때 11분 나왔더만 토요일날. 토요일 8시에 예배인도 그 맛을 아십니까? 내가 율법인가?
한번 혼나겠으니까 토요일 밤에 8시에 예배인도 오고 있을까? 근데 제가 억지로는 아니요. 은혜가 임했어요. 행복했어요. 그리고 나는 설교한 것이 재미가 있어. 어? 계속. 그러면서 그래. 나는 주님 앞에 애국기대 그 자체가 뭐고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내가 거기서 억지로 있으면 하지 마. 꼴보기 싫어. 하나님도. 그 율법이야. 네 체면 때문에 그짓거리지 말라고. 저는 그건 아닙니다. 왜요? 맨몸 놓고도 네. 아니 그럼 이래서 7명, 11명 오면 한 10분, 20분 끝내야죠. 소가입시 40분, 50분 설교가 앉았네. 진짜요. 막 나와 설교가. 잘해서 못해서 그건 둘째요. 내가 기쁘고 행복해. 내가 그래 이 시간에 설교가 좋았고. 잘 닮아 따지지 마세요. 내가 행복해서 하고 기뻐서 하면 되는 거지. 주의를 그렇게 해야지. 저는 뭐 그래서 성공 실패 그런 얘기지 마. 성공 실패는 모르겠어요. 난 지금 주님 사랑해요. 이것이 답이라고 하면 기도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세미나 도울 것이고 도울 것이고 또 1월 3일부터 이제 말을 좀 바꿔갖고 신년초 금식성회 그럼 아이고 보통 축복성회 아니 나라가 사냐 죽냐 파냐 축복성회는 하고 앉았냐? 이 나라가 무너지는데 축복받으면 뭐들래? 나라가 무너지겠다 지금 내년에 3월 9일로 져버리면 그럼 축복성회를 좋아하겠지만 나는 양심 허락이 안 돼. 금식성회 금식성회 좋죠. 아유 추운 겨울에 누가 아니면 금식 그게 쉽습니까? 그 뭔 말 해야지. 그에 내가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얼굴 구하성에 야, 그 지혜가 왔어. 신년초 하나님 얼굴 만나야지. 얼굴 만나면 좋지. 얼굴 뵈면 되는 거지. 축복 다 따라올 것이고 얼굴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어제 그제 이혜경 선교사 통화해서 그분이 더 그래. 너무 기적이 돼. 너무 응답이 돼. 행복하대. 뭔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기 교회 그 이혜경 그 목사님이 심화 목사님 앞에 그 후임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큰 교회입니다. 자기 교회도 지금 또 많이 몇 개 있어요. 그분 이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 교회 표어가 신년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뭐 해 그랬다나? 근데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나하고 똑같냐고 막 와 그분이 그런 얘기요. 아니 지금 하나님 얼굴 뵙는 얘기보다 덜 얘기 있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나도 그걸 생각한다고. 하나님 얼굴 뵙는 거 있지 급하지 이 나라가 지금 얼굴만 만나면 기뻐 행복이. 사람이 아버지 새끼가 아버지 손을 봐. 손을 보냐 막 얼굴 좀 받아 뭐 주냐 그것만 쳐다보려요. 어디까지나 너희 신앙수이 그 수준이냐고. 하나님 얼굴 보고 눈빛 맞추고 기쁘고 행복하고 아버지 엄마의 사랑해 그 새끼가 그 새끼가 좋지. 하나님 그래야지. 그러면서 자기 교회 표를 이제 바꿔야 될 거라고. 아니요 나는 1월 3, 4, 5 전국 집회할 때 하나 얼굴 뵙는 성의 이름 그렇게 정했으니까 모두 와서 여기서 은혜 받고 하여튼 어떻게 했니 집회하려고. 둘째 주에 원래 목회 세미나인데 이 12, 13, 14 서울에서 지금 평양 그 부흥성의 그 날짜 장례교회 불태인다가 12, 13 그 날짜에서 다 그곳에 이제 금이성이라고 정하니까 겹쳐요. 또 제가 거기 가야 되거든. 그래서 첫째 주로 바꾸면서 이름을 바꿨는데 저는 감사했어요. 우연이죠. 그렇구나. 그 이름이 그렇게 좋아서 뭐 역사 안 하고 이름 나빠서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 뭘 좋아하는가? 얼굴 뵙는 거 좋겠지. 내 착각이 하나입니다. 그런 거 별 관계 안할 수 몰라. 그러나 나는 또 그분하고 영이 맞아갖고 전화하고 그분이 또 강사로 오니까 좋았어요. 오늘 여러분요 위축되지 말고 새해를 꿈꾸셔요. 새해 얼굴 뵙는 해가 되셔요. 분명히 나는 감사한 게 9월 7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금식하면
17일은 하나님이 얼굴이 안 뒤고 향한답니다. 그랬더니 정말 나 기적 같아. 검찰청에 딱 폐통제 왔어. 검찰청에서 기분 나빠하고 딱 봤더니 9월 17일 무혐의 결정. 저는 가슴이 쨍했어요. 아니 김학준 부자 그분이 9월 17일 날 얼굴 돌린다. 그 날짜 하루도 안 틀려. 제가 방역법 1년이 징역에 갈 수 있어요. 변호사 못 맡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장은 대법관 출신한테 사정이 안 돼요. 안 맡은다는 거예요. 그거 맡아봐야 진데 뭐라고 하냐고. 맡아봐야 진다는데 그 어떻게라고요. 아니 방역법 뭔 얘기예요. 지금 헌법 위에 있어요. 무조건 집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모르겠구만. 1년이 징역이 갖고 나를 어떻게 할까. 별 생각 다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킨 그 날짜에 돌이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나는 믿어요. 이게 간증이고 이게 놀라운 역사가 돼요. 절대로 위축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새롭게 역사하신 새해를 기다리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박호영 안수집사님 잠깐 나와주세요. 예, 얼른 빨리 나오세요. 어제 등록카드를 냈어요. 서울에서 오셔가지고 금요일날 집회 참석하고 토요일날은 모르는데 갈라고 하는데 그래. 목사님 제가 서울에서 있는데 이 교회 등록해도 돼요? 하세요. 서울에서까지 다니겠습니까? 예, 제가 살라고 그래요. 안수집사님 참 믿음 좋으시고 사업도 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참 지금 서울에서 등록 과정이 예, 등록 과정이 세 가지이고 아직 이사는 안 왔지만 등록 한 사람 까지 다섯 가정. 저는요 서울에서 온다 다섯 가정이 오락에도 가요. 경상도 뭐 있어요. 어제 또 아 이분 세미나 때 목포 수업 그것도 안수집사 부부가 오고. 저는 몇 가지 오가한 거 문제가 아니고 그래 이건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간장일 씨 잠깐 일 씨 예. 마스크 벗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보내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 3년을 방황하면서 등록하지 못 3년을 방황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기도하고 싶어서 내 영이 살고 싶어서 그러나 찾지를 못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는 가운데 안두께를 알게 되었고 안두께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여기를 한번 가봐야겠구나. 정말로 안두께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에벳데마다 주의 보혈이 넘치는 교회구나. 내가 찾는 교회, 내가 살 수 있는 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이 안두께 교회구나 하는 걸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 마음에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금, 토, 일, 월, 4일간의 시간이 주어졌길래 예배가 있는지도 모르고 다만 기도원을 갈까 어디를 갈까 하다가 여기에 금요일 날 7시 반 정도 도착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예배가 있길래 예배를 참석했는데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예배하는 마음이 편안해요. 하나님이 편안한 마음을 주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가운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 영혼의 그 죽어가는 내 영혼의 갈급함을 아시고 내가 부르짖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 죄인으로 왔습니다. 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피밖에 없길래 예수 그리스도 피를 붙들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의 은혜로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부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왔는데 하나님이 금요일 예배, 토요일 예배 가운데 무릎 꿇었더니 눈물을 회복해 주셨고 나의 기도를 회복해 주셨길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잠깐 목사님에게 잠깐 열줄 말씀이 있어서 목사님 저 이 교회에 등록해도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등록하라고 바로 등록카드를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주저없이 썼습니다. 그리고 등록하고 계속 기도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한 가운데 계속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이 마음을 회복해 주시니 저는 바랄 게 없습니다. 기도하면 사니까, 기도하면 내가 주님이 뜻 안에 순종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올해 제가 기도한 거 마음에 소원한 게 있었거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니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그런 목표를 가졌는데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등록을 해버렸는데 큰일을 벌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길이기 때문에 계속 여기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은 꼭 이루시는 분인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계획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목사님을 유튜브에서 또 알게 된 부분은 WCC를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어찌 우리가 WCC에 가입하여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단체에 용납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속에서 끊는 마음. 하나님 편에 서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여기 있었음을 감사하고 저도 그러면 이 교회는 내가 살 수 있는 기구나. 내가 예수 믿고 마지막에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섰을 때 착하고 충성동등이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구나. 진정한 지도자구나. 그래서 여기에 담대히 와서 등록하게 된 겁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저를 여기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그냥 받아주셨는데 이분 성도 여러분께 저도 여기에 신앙생활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주 예수를 또 사랑해서 정말로 사랑을 나누며 이미 안디옥교회 성도님은 이 교회를 세웠고 이 교회를 지켰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거기에 잠시 동참하며 살고 싶어서 왔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